자, 그러면 제 197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내내 내 혼과 내 힘으로 어려웠던 바른미래당 새벽 새해 벽도부터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가장 대표로 정부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안철수 전 대표가 우리 당을 떠났습니다. 저도 당황했고 우리 강원 동지 모두 아쉬운 마음으로 안철수 대표의 탈당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안철수 대표를 오랫동안 기다렸고 그분이 돌아와서 마음껏 자기 역할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바른미래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모든 도움을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알고 보니 귀국할 때 이미 탈당과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그 각본에 따라 모든 행보를 이어나갔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금 허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안철수 대표께서 국민의 행복을 위한 실용 정치를 펴나가서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힘차게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총선입니다. 다당제의 첫 걸음이 시작되는 선거입니다. 제21대 총선의 시대적 과제는 그저 정권 심판에 그치거나 야당 심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치 구조 개혁과 세대 교체야말로 이번 총선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기성 정치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혐오와 불신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 지대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중심이 되어 기성 정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치를 펼쳐나가는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제 안정적이고 낡은 정당의 틀을 깨고 미래 정당으로 거듭 나올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이미 제가 앞선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우리의 미래 세대 인재들과 적극 통합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미래 세대를 단순한 영입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주역이 된 파트너로 통합하고 연대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젊은 세대들이 정치를 준비하고 창당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과 긴밀히 연대하고 통합할 준비를 갖추고 있고 또 그러한 연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당 자체로도 젊은 세대를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약속한 대로 미래 세대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원들에게 기회를 열기 위해 2040 세대에게 50% 이상을 공천하고 기준과 자격을 충족시키는 분들에게는 최고 1억 원까지 선거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밀실 공천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을 갖춰 국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국민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부패 정치인이나 엘리트 출신이 아닌 다양한 배경과 출신의 참신한 보통 사람, 위대한 숨은 영웅들로 인재들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9일 유럽의회는
영국의 EU 탈퇴 협정을 비준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되었을 당시 영국의 청년들은 큰 좌절에 빠졌습니다. 기성세대가 우리의 미래를 망쳤다는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외신들은 정치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영국의 젊은이들이 EU 회원국 국민으로서 누렸던 모든 혜택을 박탈당하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미래 세대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해야 하는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에 참여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스스로 바꾸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바꾸십시오. 저와 바른미래당의 파트너가 죄송합니다. 저와 바른미래당이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과 함께 정치 참여 첫 걸음을 시작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화 대변인 노천도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정화입니다. 그동안 진보보수가 아닌 양심에 따라서 논평을 썼던 것처럼 양심에 따라 당의 상황에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정치인 안철수 전 대표께서 탈당하셨습니다.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가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함께 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동시대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어디서나 유익한 공동체의 역할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탈당을 하면서 바른미래당의 재건의 꿈을 접었다는 말씀은 바른미래당 구성원들에게 참혹감을 안겨줬습니다. 안 전 대표께서 바른미래당의 재건의 꿈은 접으셨을지 몰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는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함께한 당원과 국민은 바른미래당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오래가는 변화를 위해 탄생한 우리는 바른미래당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서로 이해합니다. 가족은 서로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온 마음을 다해 저는 당을 살리는 일에 헌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에 계시면서 출당을 요구하는 일부 비례 의원님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미 정치적 탈당을 했다고 하셨습니까? 말은 바로 하십시오. 본인들의 욕망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 당에 남았다고 고백하는 격이 솔직하겠습니다. 당에 계시면서 더 이상 당원들을 우롱하지 마시고 그냥 탈당하십시오. 실천적 행위로 정치적 결기를 모여 후배 정치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은 찢겨졌지만 반성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행동으로 모범이 되고 희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공개적인 발언이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발언하겠습니다.